こんにちは。早速なんですけど、전라도に初전라도に旅行行くので、準備動画を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さあ、今からちょっと顔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化粧水と乳液、日焼け止めは今終わってる状態です。소니랑 파나소닉이랑 확실히 달라. 소니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네. 여러분 이 영상은 아마 8월 27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금요일에 YBM 9월 수강 신청이 저번 주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있어요. YBM 종로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 일본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어 회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와주세요. 종로 매주 토요일에 3시간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팩트로 유분기 살짝 잡아주고요. 턱에 쉐딩하고 볼터치하고 너무 진하게 했나? 아까 썼던 이 섀도우로 삼각존 부분만 다시 한번 합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을 눈두덩이에 얇게 펴 발라줄 거예요. 일반 펄 글리터처럼 막 과하게 번쩍번쩍하거나 막 들러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거나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한 엄청 크리미한 제품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색은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피치 다이아몬드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브러쉬는 뭐 따로 안 써도 되고요. 뭔가 아무리 強く 塗りすぎるとちょっとまぶただけ光ってる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力抜いて軽くリンクはコメント欄にあるんでご確認ください目尻だけ軽く細く目尻だけじゃないですねあとは涙袋にアイミミのスティックシャドウを塗っていきます。ディオレチュラルルズパムルパムル바른다음에スリシー의벨벳립틴트고무라이트색깔을발라줍니다에뛰드하우스의틴트자이제거의끝났어요간단하죠집에굴러다니는아무뭐아이섀도우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이런걸로힘을빼고엄청가볍게눈밑에한번슥슥슥세번만찍어줍니다비웃을만들기제메이크업은굉장히간단하기때문에이걸로끝입니다 、네、 이제출발이진짜얼마안남았어요서둘러야돼머리는이제대충고데기로볼륨만준다음에아근데제가얼마전에머리를좀짧게잘랐어요이게 10cm 자른길이 이게 10cm 자른길이에요안믿기겠지만 、네、 10cm 자른길입니다근데아무도눈치를 못채더라고고데기는
제가 워낙 좀 머리가 길고 수치가 많아가지고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머리만 이렇게 말고요. 끝에만 이렇게 살짝 말리게 하는데 이 부분을 살짝 볼륨을 주려면 여기를 잡고 위로 냅다 올리면 됩니다. 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굳이 꼬려고 하지 말고 잡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네. 옷이 까매가지고 안 보이나 머리가? 다시 잠옷 입었어. 머리가 안 보여서 잠옷을 다시 입었어요. 올리기. 끝에는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자꾸 동남이를 치네. 내가 팔을 동남이를 치네. 머리도 다 됐습니다. 완전 뭐 힘줘가지고 갈 게 아니라서 그냥 살짝만 하고. 에어컨 안 켜고 여름에 막 고데기를 하려니까 땀이, 인중에 땀이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これから미야키미카노 미지카이 낮이었으며 楽しんできます. 그러니까 いつも仕事に追われて 今年もまだなんかまともな休みが取れなかったので はい、ちょっと楽しんできます.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했던 글리터 젤 섀도우 얘는 이제 댓글 안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YBM 종로에서 일본어 기초 회화 강의 계속 하니까요. 네, 댓글 안 URL로 여러분들 많이 수강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재밌게 일본어 회화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주말이니까 오실 수 있겠죠. 行ってきます。バイバイ。